양파를 엄청나게 썰고 있어요, 곰추 씨. 네. 기자님, 근데 말이죠. 네. 사실 대구만 지금 양파가 들어가고 있는데 볶음밥에 양파 들어가도 괜찮습니까? 괜찮죠. 괜찮나요?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네. 볶음밥에 양파를 쓰면 아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네. 전달입니다. 방송을 뺐기 때문에 네. 방송 분명히 백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이 양파 쓰신 양파 넣지 마세요. 볶음밥에 양파 넣는 거는 좀 아수라. 아니 아니. 볶음밥에 양파를 쓰는 사람은 하수입니다. 하수다. 하수입니까 지금? 아니 제가 일단 먼저 선사과를 하세요. 아니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방송을 봤기 때문에 아니, 예 가정에서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. 가정에서 볶음밥을 할 때 불이 약해요 가정은. 예, 예. 가정에서 불 약한 불에 볶음밥을 할 때 양파를 넣으면 양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. 가정에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. 가정에서는 안 되고 지금 화력과 이 화력에는 볶음밥에 양파를 써서 충분히 무난합니다. 방송에서 볶음밥 만들 때 양파를 쓰면 하수입니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약간 있습니다. 조세호 씨, 네. 근데 우리 지금 군산 쪽은 그 재료들이 좀 특이해요. 그렇습니다. 재료들 지금 좀 한번 짚어주세요. 지금 이게 알새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. 알새우요? 네, 알새우가 이제 볶음밥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과연 알새우가 어떤 맛을 또 함께 표현했지 그 점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. 고기랑 새우가 같이 들어갑니다. 어떤 역할을 합니까? 어울리지 않는 네. 재료가 들어가면 이게 겉돌 텐데 네. 새우 향과 돼지고기의 맛이 참 잘 어울립니다. 아~ 돼지고기는 대부분 우리가 볶음밥 먹을 때 돼지고기 하나가 씹히면서 그 맛을 배가시켜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보통 어느 부위를 많이 사용합니까? 보통 돼지고기에서 아, 볶음밥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렇지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위. 하지만 이 부위. 그리고 뭐 이 부위도 괜찮습니다. 예. 정확한 명칭 어떻게 되죠? 후지 등심. 후지 등심 쪽으로. 아니 앞다리 산도 쓰기. 앞다리 산도 쓰고. 아 제가 대리 방송을 봐가지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이제 예상이 되니까. 예.